자, 오늘 뭐 국내 뉴스 잠깐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이 굴욕 외교죠. 이 결정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무려 57% 정도의 일본 국민들이 한국 정부가 네. 내놓은 해결책에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본 국민에게 박수 받는 심정 어떠신지요? 일본 가기 전에 일본 국민들에게 선물을 준 건가요? 난 저 의외로 일본 국민의 57%밖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의외로 의외네요. 43%의 그 일본 국민들은 뭘 바라는 건가요? 뭐 아예 한국 정부가 네. 그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네. 되는데 강제징용을 전제로 해법을 모색한 부분들이 불만이라고 하는 건지. 좀 밑에 부제로 달린 거 보면 67%는 한일 관계에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네. 네. 달라질 것이 없다. 네. 오히려 뭔가 이 뭐 한국 정부에 대해 판단을 뭐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그냥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네. 뭐 저런 거 해봤자 뭐하냐 뭐 이런 태도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 네 일본 국민들이 57%. 근데 이 숫자가요 57%의 일본 국민이 긍정 평가를 했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59%가 반대한다. 그리고 64%는 이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 세대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데 대해서도 역시 64%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은 뭐 당연히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별로 그 좋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네요. 네. 결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과거사를 덮고 네. 뭐 결단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만 일본 국민들조차도 굉장히 싸늘한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일본 정부 입장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좀 쪼다 정부로 보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가는데 오므라이스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정상회담에 앞두고 나오는 첫 기사들이 보면 메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에서 정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음식하고 패션 얘기가 나오면요. 거기 보고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빈깡통인 얘기래요. 지금 벌써 오므라이스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본 정부에서 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더 일본에다가 퍼줄 게 없잖아요. 네.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결국 일본 정부에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오므라이스 얘기는 하고 했다는 얘기는 일본 정부에서는 뭐 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거사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라도 체면치레 차원에서도 뭔가 좀 반성이나 사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거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는. 네. 네. 그래서 벌써부터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가 뭐 애초부터 없었지만 오므라이스 얘기 나오는 거 보고 기대를 네. 바로 접어버렸습니다. 네. 특히 오늘 그 이 기사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오므라이스 식당을 간다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식당이 이름이 이제 렌가떼이라는 뭐 유명한 곳인가 봐요. 네. 뭐 문 열은 지 128년 됐다는데 네. 128년 전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1895년입니다. 네. 1895년은 우리 국사 공부할 때 귀가 딸도록 들었던 아주 중요한 해기도 하죠. 갑오경쟁이 있었던 해기도 하고요. 을미사변이. 갑오경쟁은 1894년이고. 94년이고. 네. 그리고 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죠. 을미사변. 네. 을미사변이 95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을미사변이 있는 해 이제 그 창업을 한 식당에서 오므라이스를 드시는군요. 그렇죠. 뭐 을미사변하고 그 식당하고 상관없겠는데. 상관없겠지만. 예.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해서 굳이 을미사변이 있었던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로부터 시해를 당했던 비참하게 시해를 당했던 바로 그 해에 문을 열었던 식당을 굳이
골랐다는 것 때문에 네. 오늘 하루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분노를 샀던 뭐 명성황후가 물론 이제 우리 그 자주적인 그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별로 썩 좋은 평가를 주고 싶지 않은 인물임은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저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비 명성황후가 사실은 청나라 예, 이제 의존을 해서 네. 정권을 유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불만을 품고 그 결국 시해를 한 거잖아요. 네, 왔다 갔다 했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이 부분도 결국은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기 위한 이제 미국의 그 전략에 따라서 네. 그래서 미일 동맹의 이제 하위 파트너로서 지금 이제 한국을 위치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나라에 대해서 의존해서 좀 일본을 경계하던 민비를 이제 시해했던 그런 장소에서 한일 정상들이 만찬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징성들 좀 감안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런 그 식당 1895년에 굳이 예. 오픈한 예. 식당을 간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느낌으로 갈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좋다고 계속 보도자료를 배포하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예. 오므라이스 역사, 기사가 역사 오늘 30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 카운트한 것만 해도 45군데에서 네. 기사가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늘 추천드리잖아요. 네. 먹방. 그러니까요. 먹방 유튜버 네. 하시면 딱 제격인데. 네. 일본에서도 또 술판을 벌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당연히 해외 출국해서는 이제 눈치 볼 게 없죠. 네. 더 탐사 눈치 볼 거 없어서 해외 나가시면 뭐 아주 마음껏 드실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연포탕이라고 네. 그 연대와 뭐 포용, 뭐 탕평 이래서 연포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윤석열하고 이렇게 같이 술 먹다가 지은 이름이 아닌가? 갑자기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좀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일본에도 저희 더탐사 통신원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마음 편하게 마음 네. 편히 포금하시다가는 네, 사진 찍힐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건진법사 이름 오랜만에 듣죠. 네. 건진법사가 그 가족이 건진법사의 가족이 이권 개입하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데 네. 입국 개입하다가 걸리면 구속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저걸 이제 JTBC를 통해서 그 대통령실이 엄격한 이제 그 친인척 관리를 한다,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정말 그 건진의 경우를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저희는 좀 의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건진과 천공이라고 하는 두 무당이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이 세력 갈등이 좀 저희들 볼 때는 좀 포착이 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급격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건진보다는 좀 천공으로 힘이 좀 기울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아마 건진법사 가족 이권 개입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예, 천공을 좀 미는 쪽에서 이게 흘린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예, 듭니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저 보도를 한번 했었죠. 네. 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그래서 이 명함을 저희가 공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그 보도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건진의 가족들이 네. 여전히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경고에 그치고 있다. 수상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이건 천공과 이제 또 건진의 그 신경전 차원에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정권 출범 초기에 그 건진이 뭐 이제 인사, 뭐 세무 관련된 개입, 사실이 이제 그 드러나서 대통령실이 경고를 한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건진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에 외려 제보했던 분이 지금 이 정권에서 조금 찌그러져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여전히. 그래서 건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대통령 총공 세력들에게 제압당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핵관 가운데서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장제원은 총공을 밀고 있고 총공 쪽에서 줄을 서고 있고 권성동은 이제 그 건진 쪽에 줄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건진이 세가 이제 좀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장제원에 비해서 이제 권성동도 조금 좀 주춤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 내부의 그 윤핵관 내부의 분열, 그 다음에 건진 총공의 두 무당들 간의 분열, 그런 가운데서 이 건진의 가족들 이제 그 뭐 이권 개입에 대한 JTBC의 보도는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실련에서 오늘 그 좀 눈에 띄는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제 윤 대통령의 참모들 재산 평균이 48억이다. 일반 국민의 이제 10배가 넘다 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임대업이나 주식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은 아마 그 뭐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좀 많이 깔아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평균 48억이 저 시가를 기준 그리고 정상적인 주식 시장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한 70억, 100억 가까이 70~80억 정도는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부자들이 현재 그 대통령 참모들로 있다면은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첼리스트가 일찍이 그 얘기한 바가 있죠. 네, 이들은 나라 살리는 건 전혀 관심을 안 한다. 오로지 해먹을 생각들만 합니다. 해먹을 결심으로 가득 찬. 해먹을 결심으로 가득 찬. 첼리스트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이런 부자들로 둘러싸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민노총 사무실에서 북한의 지령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면서 또 오늘도 하루 종일 떠들었습니다. 촛불 집회까지 엮어가지고 또 이거를 종북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저기 이태원 참사도 사실은 이태원 할로윈데이 때 그 이 북한산의 마입이 마약이 반입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사실 공안몰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요즘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드디어 이제 잇따른 간첩단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민노총에서까지 이제 북지령문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눈의 가시 같은,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조차도 결국은, 이런 그 색깔론으로, 그,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뭐 좀 탄압을 하겠다. 네. 본격적인 이제 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오늘 페이스북에는 이런 그 뭐 종북노조의 하루라는 이미지가 떠 있기도 했습니다. 뭐 다 허위 사실이죠, 대부분.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경제가 이제 점점 위기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경제 살리기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국민들의 이제 그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을 그 노조 때리기로 분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면을 이제 그쪽 노조에 대한 불만으로, 타깃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수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